안녕하세요.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 캘리포니아 그 8번 도로선상에 있는 휴게소예요. 한 100마일 정도 달렸어요. 100마일 정도 달려서 여기 휴게소에 와서 어제 낮에 일찍 도착해서 자고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요. 출발 준비를 끝냈습니다. 세수도 했고요. 오늘 엘파소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출발해 보자고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엘 센트로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제가 샌디에고를 출발해서 8번 요 산을 하나 넘었어요. 지금 여기에 무슨 산인가 못 나오네. 레이크사이드 지나서 여기서부터가 이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을 하나 넘고 엘 센트로 들어가기 전에 휴게소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자,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휴게소에는 트럭들이 한 대도 없어요. 저밖에 트럭들이 여기서 오늘 토요일이기도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트럭들이 없네요. 여기 별로. 계속 8번을 따라서 투선 지나서 사우다드 후아레즈 옆에 있는 엘파소로 가게 될 겁니다. 얘는 여기 산을 넘어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짐이 많이 실려가지고 요 길로 가면 안 돼요. 10번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엘파소 다운타운으로 해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저기 가깝긴 한데 절로 가면은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절로는 안 넘어가려고요. 자, 이렇게 출발해 보자고요. 트레일러 브레이크 체크하고 몇 시지? 새벽 2시 반이네요. 자, 달려 보자고요. 동쪽으로 또 갑니다. 네, 애리조나주로 들어왔습니다. 웰컴 사인이 있어요. 웰컴 투 애리조나. 속력을 63마일로 올리겠습니다. 웨이스테이션이에요. 여기는 유마입니다. 유마 다 아시죠? 이 러브스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러브스는 나갔다가 들어오기가 조금 더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더 가자고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휴게소예요. 유마 지나서 유마 카운티이긴 하네요. 여기도 유마 카운티인데 롤이라는 도시에 있는 휴게소예요. 잤어요. 한 3시간 잤어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열심히 일했다고. 한 3일 동안 진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29팜 올라가서 일하고 내려와서 일하는데 그 다 유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파트가 진짜 엘리베이터를 두 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이 걸어갔어야 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또 하나가 나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 건물을 그냥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삿짐을 나르느라고 하루에 못 끝내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두 군데로 일을 나눠서 하느라고 일단은 그 29팜에
영상이 살짝 있어요. 제가 그래도 영상을 살짝 찍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제임스 형하고 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저 제임스 형하고 이런 친구들이 왔어요. 벌써 여기 벌써 왔어요. 이제 손님 집으로 가자고요.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미스터림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3월 24일로 생각하고 살았던 미스터림입니다. 오늘 3월 26일이에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기온이 면도도 좀 했고요. 내비게이션이 3분밖에 안 걸린다요. OS예요. OS가 은근 또 괜찮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렇게 막 달지 않고 초코파이는 조금 달죠. 몽쉘 통통은 더 달고 OS 괜찮네요. 먹어보니까 아침에 당분을 좀 섭취해줘야 열심히 또 몸을 움직이죠. 자, 어저께 제가 햄버거 먹었던 그랜드 스코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햄버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햄버거를 잘 안 먹는데 은근 괜찮던데요. 이제야 미국 음식에 조금 거의 먹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햄버거를요. 뭐 버거킹이나 카스 주니어 이런 햄버거만 좀 먹다가 어제 저희 로컬 뭐 수제 햄버거인 거잖아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그 동네에 있는 햄버거 집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맛있겠어요. 맛있더라고요. 수프가 일단 제일 맛있었어요. 창고가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따가 일 끝나고 무게 다르러 이쪽으로 갔다 올 거예요. 야, 동네가 길을 잘 닦아놨어요. 아주 길들이 엄청 넓어요. 그죠? 보시면 햇볕이 비치긴 한데 길들이 집들은 별로 없는데 길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 집인가? 이 집이네. 네. 렉서스 있던 옆집. 네. 첫 번째 이삿짐 완료됐어요. 네. 제임스 형이 very slow 해가지고 It took almost 7 hours. No. 농담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지금이 3 o'clock. We should go before close that scan. Yeah. I think they close at 4. Right. What time is it now? 3. I'm ready. I'm waiting on you. 날씨가 좋아졌어요 이제. 이제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손님 차인데 68,000불 할 거라네요. 1994년식 94,000마일밖에 안 탔고. 와, 소리가 끝내주더라고요. 햄버거 15불짜리 햄버거인데 medium well? medium well. You order medium well. What about rare? Rare? 네, 트럭에 돌아왔어요. 그 그랜드 스코럴 그 가게에서 이거 하나 샀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오프너더라고요. 오프너 병따개. 네. 병따개 하나 이쁘네요. 이게 괜히 별거 아닌데 7불 50 하더라고요. 7불 50. 옷 좀 갈아입고 가려고요. 자, 샌디에고로 돌아가 보자고요.
5,300파운드 조금 넘게 실렸어요, 오늘. 6,000파운드 에스티메이트 한 건데, 조금 덜 실렸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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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했어. 가 보겠습니다. 길이 조금 막힐 거예요. 조금. 오, 바람이 지금 엄청 세게 불고 있어요. 여기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호호. 자, 이제 10번 만나는 거예요. 10번 만나서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은근 높아요. 아직도 눈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딴 데로 갈 뻔했어. 자, 중력 발전기들이 엄청 세게 돌아가고 있네요. 10번 조금 가다가 215번 다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좀 오르막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저녁에 제임스 형 혼자서 맥주 마시고 저는 이제 창고, 샌디에고 창고로 돌아와 가지고 하루를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입니다. 네, 3월 27일 수요일이 됐어요. 제가 어저께 급하게 여기 저녁에 도착해 가지고 그 준학이 동생이 이제 호텔에 와 있었는데 우버를 불렀는데 우버가 그냥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정리할 새도 없이 그냥 가는 바람에 이 카메라도 못 챙기고 갔었어요. 호텔에 가서 준학이 동생하고 준학이가 뭐 음식을 많이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마파두부 뭐 이런 거 먹고 이제 지금 아침이 돼서 일하러 나온 겁니다. 셔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이 됐어요. 다운타운입니다. 다운타운 안에 들어왔어요. 오, 이제 끝났어요. 지금이 9시 14분이에요. 와, 이제 끝났어요.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오, 9시 14분. 호텔에 가서 마시려고 맥주 좀 샀어요. 모델로. 호텔로 가자고요. 네, 이제 어저께 밤에 유홀 가져온 거, 유홀로 옮겨온 거 다 트럭에다 옮겨 실었어요. 다 옮겨 싣고 이제 지금 오늘 일을 두 군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유, 이거 뭐야? 캐사디아? 캐사디아라고 하죠? 소고기 캐사디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푸드트럭이 와가지고 시켜서 먹고 가는 겁니다. 오, 이제 오늘만 일하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요. 네. 먹으면서 손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샌디에고 아파트에서 늦게 일이 끝나고 다음날 이제
새벽 일찍 6시, 새벽 6시부터 그 물건을 유홀 트럭에서 제 트럭에다 옮겨놓고 갔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학이, 버지니아에서 온 준학이하고 저녁 때 우리 준학이가 LA의 섬농당이라는 데서 갈비탕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맛있게. 예. 갈비탕도 먹고 막걸리까지 사왔구나. 맞아, 막걸리 마시고 이제 토요일은 이제 준학이하고 또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맥주도 마시고 칵테일도 마시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준학이는 공항으로 가고 제가 어저께 이제 출발한 영상이 또 잠깐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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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비 오는 샌디에고를 떠나서 이제 엘파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전 10시 20분인데요. 지금 오늘 오전까지 준학이하고 함께 있다가 준학이는 이제 공항으로 갔고요. 저는 이렇게 트럭을 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준학이하고 어제하고 어제군요. 어제 하루 종일 같이 그냥 뭐 술 마시고 그러고 놀았어요. 네, 잘 놀았습니다. 아주 잘 놀고 이제 떠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월요일 날 이제 이삿짐을 하나 엘파소에서 더 실을 건데요. 내일 도착해 있으려고요, 거기에. 그래서 월요일 날 일 마치자마자 출발해서 가서 목요일 날 버지니아 비치에 한번 도착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휴게소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출발하게 된 겁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조금 전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트럭을 지금 세워놓고 휴게소에서 잔 거예요. 운전하기 불편해서. 자, 오늘 엘파소에 가서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이삿짐을 부지런히 내리고요. 내일 어느 정도 또 운전을 해서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앞에 지금 가는 트럭들 보이시죠? 조그만 오래된 트럭들이거든요. 여기 도요다 타코마, 타코마일 거예요. 인토우 이렇게 써 있죠. 네, 끌고 가는 중이에요. 이런 차들은 다 멕시코로 가더라고요. 멕시코, 멕시코로 넘어가는 차예요. 어디에서 저 차들을 사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가 텍사스니까 뭐 사우다드 후아레즈로 가든가, 뭐 사우다드 후아레즈로 가겠네요. 후아레즈로 제일 가까운 국경이니까 여기서, 그죠? 저렇게 여기 멕시코 가까운 국경 근처에 오면은 저런 식으로 스쿨버스들도 많이 가고, 미국에서 좀 오래된 트럭들이, 저렇게 오래된 차들을 멕시코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여기는 라스크루시스입니다. 여기 라스크루시스 러브스 주유소에 가서 기름 50갤런만 넣고, 이번 달에도 기름 러브스에서 1000갤런은 또 못 넣네요. 700 몇십 갤런 집어넣는데 이번 달에는 800갤런으로 끝나겠습니다. 800갤런 그래서 50갤런 집어넣고 텍사스 그 달라스 지나서 달라스 쪽에 가면 또 기름이 또 조금 싸더라고요. 계속 50갤런씩 넣으면서 샤워를 만들어야죠. 샤워가 있었던 게 이게 일주일인가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러브스 벽에 하나씩 생기는 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러브스 샤워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여기 라스크루시스 가서 기름 50갤런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러브스에 왔는데, 여기가 러브스가 항상 그 펌프가 작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오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확장 공사를 하네요. 드디어 아예 그 저쪽을 그 비포장 거기를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임시 주차장으로요. 아예 그 러브스를 확장을 공사하고 있네요. 잘 됐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러브스가 보이죠? 하늘도 뿌옇고요. 내일 갈 창고까지는 지금 구글 여기에서는 22마일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요 산으로 넘어갔을 때 얘기고요. 지금 산을 넘어서 갈지 어떻게 할지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먼지가 엄청 많이 나네요. 여기 러브스에서 많이 잤었죠. 타이어 빵꾸도 두 번 때우고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여기에서만 그 제 그린보이가 그 타이어가 두 번 빵꾸를 때웠어요. 이 러브스 미국 전역에 있는 러브스 중에 제가 그 트랙터 그린보이가 트랙터 타이어가 빵꾸가 두 번 났는데 그게 다 여기서 때웠어요. 참 웃기죠? 그린보이 그 트랙터는 타이어 빵꾸가 두 번밖에 안 났어요. 제가 타는 거의 7년 동안. 그런 사연이 있는 러브스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299불로 100불이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아, 참. 아이고. 기다렸다 살 걸 그랬어요. 당장 필요도 없었는데. 100불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야. 순식간에 그냥 가격이 줄어드네요. 샤워는 끝났고
설거지 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해가지고 한번 더 설거지 했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그냥 뿌연해요. 러브스에 또 오래간만에 오니까 약간 어색한데 괜찮아요. 어? 저기 있던 트럭도 나갔네. 어, 좀 옮길까 앞으로? 가까운 데를요? 근데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이쪽으로 옮기면 트럭들이 이중 주차를 해가지고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옮기자고요, 앞으로. 펄펄 끓고 있어. 좋아. 두 번째 라면. 투하.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워야 돼요. 도망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오, 5시 46분이네요. 3월의 마지막 일요일 라면과 함께 맛있게 라면을 먹고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조금 살짝 피곤한 게 있어요. 그냥 일을 3일 동안 좀 힘들게 일했고 짐을 제가 다 싣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준학이 동생하고 좀 많이 놀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약간 몸이 지쳐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먹고 이거 좀 쉬면은 뭐 내일부터는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파이팅 하자고요. 내일 이삿짐 마저 씻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 조금 운전하고 화수목 뭐 이렇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봐가지고 목요일 오전에라도 도착을 하게 되면 목요일날 창고에서 이삿짐을 내리고 금요일날 내리고 집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보자고요. 이제 내일 일이 몇 시에 끝나고 얼마나 운행을 더 할지에 따라서 스케줄이 정해질 겁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뜨거운 김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와우. 아, 달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불었네 벌써. 왜 금방 불지?